최소영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밑바닥에 놓여 있는 만큼 반드시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단 한 명의 임직원도 금융회사 감사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최소영 금감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. 모든 게 밑바닥 아닙니까? 그죠? 경쟁력도 밑바닥이고 이런 자산 규모도 밑바닥이고 다 밑바닥이에요. 의뢰 그러려니 할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해서 뭔가 하나하나씩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 게 있어야지 않냐라는 게 은행 하나가 저기 그 카자흐스탄 가서 한 까먹었죠. 1조 까먹었죠. 그 다음에 또 증권회사 하나가 또 홍콩 가서 또 한 1억 불 손실을 보고 등등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이게 80년대, 90년대 하던 얘기예요. 근데 이게 별로 바뀐 게 없어요. 연구원에 계신 분들,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서 한국 이 금융의 활로를 찾는데 같이 이걸 고민을 했으길 기대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가장 이 금융감독원이 그 욕을 많이 먹던 분이 금융회사에 이 감사로 나오는 부분인데 2011년 5월달 이후로 그 금융감독원 직원을 한 명도 안 내보냈어요. 감사를 한 명도 안 보내고 추천하는 것도 한 명도 추천하는 사람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있는 동안에는 금융감독원 이 임직원 누구도 이 금융회사를 내보내지 않았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. 이게 10만 건이에요. 그리고 10만 건이고 더욱더 문제는 뭐냐? 증거석도문제 빨라요. 그리고 그 중에 보험이 제일 빠릅니다.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뭐냐? 보험사하고 이런 CEO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.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만드는 취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